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또 신나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할 텐데요. 자, 어제 클래식 이벤트에 당첨되신 애청자분이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따님과 함께 음악회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셔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온기가 여기까지 전해지는데요. 행복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따뜻한 마음에 힘입어 저희 뉴스 인사이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 계속 또 시원한 방송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의 인사 처음으로 드립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 중에 댓글 주시고요.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쁜 아침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시간입니다. 자,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한 공익신고자. 네. 자, 저희 방송에서 출연을 하긴 했었는데요. 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하고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 김규현 변호사는 JTBC와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수처에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본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네. 직접 카메라 앞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초 같은 해병대 출신이라는 의리로 무덤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지만 이 최상병 1주기가 다가오는데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현실과 또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서 마음을 바꿨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신변보호를 위해서 공수처에 공익신고자 신청도 했지만 잘못한 게 없어서 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공개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또 해병대 출신, 또 저희 방송도 출연했었고, 아, 그 공익 제보자가 김규현 변호사였다. 참 놀랄 일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또 밝혀질, 또 밝혀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녹취록 뭐 멋쟁 해병이라는, 네, 그 맞습니다. 카톡 또 녹취록 이게 공개되면서 이종호 전 대표 VIP가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게 맞긴 하지만 자기가 좀 허풍 떨었고 과장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어제 김규현 변호사는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김 변호사는 당시 통화나 좀 상황으로 봤을, 네, 때 허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허세나 과장이라면 한 번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 이후의 통화에서도 먼저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었냐 하면서 괜히 자신이 거기에 개입했다 이러면서 후회 섞인 말을 한 것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발단이 된 이 해병대 출신 모임인 이 멋쟁 해병 단톡방에는 5명의 참여자가 있었는데요. 네. 김 변호사가 이전 대표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걸 알게 된 후에 그 같은 단톡방에 있었던 해병대 선배이자 또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으로 알려진 송 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이미 송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으흠. 오히려 송 씨는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폭로를 했는데요. 네.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 관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녹취록도 녹취록이지만 그 녹취 녹취록에 담긴 사람들, 그 정황을 또 담긴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또 단서라든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변호사가 공익 제보자, 공익 신고 제보자라고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이 보도를 통해서 자신이 공수처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근데 어제
공수처에 외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 변호사는 녹취 파일을 공수처에 모두 제출을 했고 네.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제 믿을 수 있는 기관이 공수처밖에 없었다라는 판단에 이렇게 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수처에서 조사받은 방에 있던 검사가 과거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조사를 받다가 쉬는 시간에 들은 말로는 우리들은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외압받고 있다, 수사 방해가 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전했는데요. 정확히 어디로부터의 외압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김 변호사는 내부로부터의 압박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근거로 이제 공수처 수사관들이 공수처 내부로부터의 압박이 있어서 이걸 항의하기 위해서 국회 1인 시위까지 마음먹었었다라는 말을 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뭐 그나저나 이종호 씨를 도이치모터 사건일 겁니다. 그것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공수처의 검사가 되면서 또 그거 관련된 사건을 또 조사를 한다. 이게 참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이게 사실 해피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자꾸 자신이 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김규현 변호사가 봤을 때는 뭔가 석연치 않고 외압이라든지 공수처 윗선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이 임성근 전 산안장 구명 로비 이루어졌다 이런 멋쟁 해병 그 단체방 골프모임 단체방 의혹 관련해서 이거는 사기다. 사기 탄핵 게이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 주동자 3명 중 2명은 민주당 관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다 이렇게 말을 그래요? 했습니다. 네. 특히 전직 대통령 경호처 출신으로 알려진 이 송모 씨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송 씨는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제안한 인물로 2021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팬클럽인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 발기인을 맡은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 단톡방 참여자가 모두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인물인 점을 들어서 이 로비 의혹의 실체는 민주당 관련자들의 단톡방과 이 민주당 관련자들의 소통 과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이들과 교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기 탄핵 게이트다 이러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오히려 김규현 변호사와 송 씨 그리고 이 민주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 관련돼 있는지 이 부분을 국정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멋쟁 해병 카톡방 자체가 이 사건 일어나기 한참 전 5월 달인가요? 그때 있었던 일인데 그걸 그때 어떻게 예상하고 그 방을 만들어 가지고 대화 나누고 했을까요? 뭐 그 부분 결과론적으로는 뭐 민주당 쪽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국민의힘도 이 단체 채팅방 상당히 좀 안 좋고 또 나쁘게 또 이게 혹시나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날이 갈수록 최병, 이 최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가장 계속적으로 짙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어제죠. 이 전화번호가 공개가 됐어요. 02800-7070 여기 통신 기록 공개가 됐다면서 어딥니까? 네,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을 좀 돌이켜보면 네. VIP 경로설이 시작된 작년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 02800-7070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이 통화가 끝난 뒤에 이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서 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 이첩에 보류하고 예정됐던 수사 결과 발표도 취소하라고 지시했었는데요. 아하. 이 당시 이 장관은 대통령실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지 않았고 대통령실도 이 부분은 기밀이라면서 이 번호의 주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번호의 가입자 명의는 대통령 경호처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가입자 명의는 확인이 됐지만 그날 누가 사용했는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음흠. 한편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대령 측의 신청을 인용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작년 7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발신 내역을 통신사로부터 제출받기로 했는데요. 네. 이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 언제 또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알 수 있어서 번호 사용자 정체를 추적할 단서로는 조금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으면 드러날 거는 뭐 보안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안 당연히 드러날 거 아니에요. KTM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요. 이게 뭐 국가 보안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알려질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경호처라고 하는데 경호처에 누구인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다 있어요. 다 금방 드러날 것 같은데 글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비가 온다고 지금 밖에 사실 서울에는 또 중부 지방에 호우주의보 같은 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니까 우진님 운전 조심하시라고 말씀 주셨고요. 캐모마일빵님, 또 올레서연님, 이프로님, 젤리스님, 왕자님도 오셨고 이종영님, 또 뽕뽕이님도 오늘도 이렇게 와서 댓글 주셨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전현주 기자님이 반갑다고 하면서 이쁘고 목소리 전달력이 좋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문자 파동이 상당히 뜨거운데 새로운 또 내용이 또 폭로가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뭔가 폭로를 했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CBS 라디오에서 네. 진행된 이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는 2019년 선거법 처리 등에 대해 물리적 저지를 주도하다가 기소된 나경원 후보가 이후 법무부 장관인 자신에게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이 있다고 폭로를 했는데요. 네. 먼저 해당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 나 후보는 2019년 4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렇죠. 나 후보는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서 몸싸움을 벌이고 또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을 당시 바로 들고 있었던 거 네, 기억날 맞습니다. 겁니다. 네,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네. 또 지금 4년 넘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건 관련해서 뭔가 부탁을 했고 거절했다. 이거가 폭로가 된 건데 정말 깜짝 폭로입니다. 한동훈 후보의.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네, 우선 나경원 후보는 토론회 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네. 당 최대 리스크다. 네. 한 후보가 입을 열면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은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면서 이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을 셌던 충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같은 날 오후에 진행된 합동연설의 자리에서도 보수 가치에 대한 책임감도 또 보수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면서 오히려 한 후보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원희룡 후보도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했는데요. 그는 무차별 총기 난사다.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러다 다 죽어. 네,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네.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역시 이 비판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집권했으니까 당연히 공소취소를 법무부 장관은 해야 했었다. 아무리 다급해도 그건 폭로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오히려 집권 당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방기를 한 잘못이 더 크다면서 또 한 번 한 후보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서로를 향한 폭로를 넘어서 좀 자폭전이 되어버렸다 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야당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네, 야당은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둘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공세에 나섰는데요. 예?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면서 사적 인연에 따라서 청탁도 하고 그러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이냐면서 모두 다 같이 손잡고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런 청탁은 수사 대상이다라면서 당시 불법적 청탁을 받고 왜 신고하지 않았냐, 왜 이제야 공개를 했느냐라면서 그 부분도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개혁신당도 원내대표까지 지낸 전직 의원이 자신의 공소권에 대해서 법무장관에게 청탁을 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우리가 김영란법이라 하죠. 이 받는 것도 이제 못 받게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지 언론인 그리고 선생님 그렇게 해놨지만. 청탁하는 것도 부정한 청탁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부정청탁금지법을 만들어놨는데 청탁하는 사람도 처벌받고요. 청탁받은 사람은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네. 막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일견 봤을 때는 문제가 되어 보이죠. 또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안에 있다고 보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일 폭로전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당대회 23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원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투표율에 따라서 좀 셈법이 복잡하다면서요? 네, 내일부터 시작된 당원 투표를 두고 투표율이 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차기 당대표는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로 선출이 되는데요. 투표율을 두고 누가 유리한지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모습입니다. 네? 전체 투표율이 높으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해온 한동훈 후보가 유리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당원 투표 선거인단의 비율을 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이 양분을 하고 있는데 보통 영남권의 투표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수도권과 중도층의 참여가 많다는 뜻이고 결국 이들의 주요 타겟인 한 후보에게 표가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한편 투표율이 낮다면 이 조직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친윤계 견제 속에서 한 후보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거티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이번 전당대회 마지막까지도 서로의 유불리를 위한 폭로전은 좀 계속될 것으로 또 폭로전 나올 수도 있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현주 기자 예상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여론 살펴보는 쇼미더민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주간의 민심을 속속들이 살펴봅니다. 오늘은 유니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박영식 시사 정치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또 바탕으로 한 주간 여론 동향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사 개요 설명해 드리면 뉴스토마토가 의뢰를 했고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4%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국정운영 평가. 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지금 그래프 보시는 대로 긍정 평가가 34.4%, 부정이 62.6%로 나왔는데요. 네. 긍정 평가 34.4%는
전주에 대비해서 1.5%가 상승을 한 것이고 부정평가 62.6%는 전주 대비해서 2.4%가 이제 하락을 한 겁니다. 이 표집 정치 성향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대비해서 보수 쪽은 살짝 줄고 진보 쪽이 살짝 많아지고 중도 쪽으로 살짝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네요. 보수가 318, 중도가 429, 진보가 261명이 응답을 했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리얼미터 조사도 전주보다 1.2%포인트가 상승하면서 32.3%의 긍정 지지도를 네. 보였는데 리얼미터에서는 지금 몇 개월째 30% 초반대에 이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이제 다른 이전 조사와 비교해 네. 봤을 때 큰 뭐 변동이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이제 34.4%가 나와서 전보다 많이 올라간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뭐 변동폭은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6월달 같은 경우는 20%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뉴스 토마토 이제 미디어 토마토 조사 기준으로 봤을 저희도 때 저희도 5월 말부터 6월 초에 네. 거의 다 20%. 근데 이제 7월에 들어서면서 네. 이제 30%대 초중반 이렇게 나오는 조사들이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것은 ARS 조사 방식이 어쨌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이제 응답을 주로 하는 특성들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가 아하. 먼저 이제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느 진영 측이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예.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사에서 일정 부분 이제 그것이 이제 ARS 조사 같은 경우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치의 이제 고관여층, 그다음에 이제 여권 성향층들이 전당대회에 좀 반응하는 부분들, 이것이 좀 반응되어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진보 표집보다 보수 표집이 좀 더 많습니다. 막 그런 것들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고 전당대회 효과다. 왜냐하면 전화 받으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저 정치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예. 막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걸 보입니다. 자, 19일, 26일 중요한 날입니다. 청문회 관련 탄핵 관련 청문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동의 청원 관련해서 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미디어 토마토가 늘 조사하는 그 내용들 중에는 타 여론조사에서 다루지 않는 요거 내용들도 다룰 게 없잖아요, 사실은. 있는데 아주 시의적절하게 다뤄주셨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 동의 청원 청문회와 관련돼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제 이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54.1%가 찬성한다 이제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 네. 반대는 40.2%였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이하에서 주로 그러니까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에서 주로 이 찬성 입장을 보였고 또 70세 이상에서는 이걸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대부분 보였던 걸로 보입니다. 잘 네. 모르겠다는 5.7%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게 뭐 지역 지지 정당별로 차이가 있을까요, 센터장님? 뭐 지역별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청문회 찬성한다 기류가 이제 결코 좀 낮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왜냐하면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네. 보수 성향층이 강한 지역인데요. 대구 경북에서도 43.3%가 청문회를 찬성한다.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49.7% 거의 절반이 청문회를 찬성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물론 TK 지역에서는 반대가 53.6% 더 높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봤을 때 찬성 기류가 뭐 높은 편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영남 지역에서도 결코 낮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는 국민들 이제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정치적 이슈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이슈인 경우에는 이제 네. 정치적으로 성향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뭐 90% 이상 90%요? 네, 92.7%가 찬성한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제 86.9% 그러니까 예. 90% 거의 가깝게 반대한다. 반대하고 예, 있고. 한다. 근데 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통령 뭐 탄핵과 관련한 이제 부분이니까 네. 사실은 여권 지지층에서는 강한 이제 반대를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점. 그러니까 한 40% 이렇게 이제 반대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문회가 근데 이제 그 열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뤄질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네.
이 청문회 자체가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냐는 사실 법을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들이 청원을 올렸을 때 그 심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26조에 일단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회법을 찾아보더라도 제36조에 뭐 소위원회라든지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된 대목에서도 이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국회가 이행하게 36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제65조 청문회와 관련된 조항에도 마찬가지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 자율권 영역이라는 거를 일단 제 옆에 또 변호사분이 계신데 이거를 말씀드리기 죄송하긴 한데 아니에요. 또 그리고 국회 청원 심사 규칙도 그렇죠. 제가 찾아봤더니 제6조에 국회 규칙까지 꼼꼼하게 만들어놔서 이것을 이제 위헌이다, 헌법에 위반된다, 아니면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단 사실 관계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아주 몇 번이고 반복해서 했던 얘기거든요. 예. 이게 국회법, 특히 헌법에 반하지 않는 절차다. 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그 청문위원들, 당시 법사위원들하고 뭐 다툼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청문회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쟁점이 될지. 아유, 19일하고 26일 아까 두 가지 나눠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19일은 이 최상병 의혹과 관련된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게 될 텐데 이건 뭐 이제 수사 무마에서 대통령 경로설에서 이제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까지 왔는데 이미 이른바 이종호 녹취록이라는 것이 이미 세상에 등장해 버렸고 그 안에서 확인된 군 인사 개입, 경찰 인사 개입, 더 나아가서는 국정농단의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는 여러 인물 관계도나 심지어 이번에는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까지 등장했습니다. 3분의 1 체크하고가 3부 토건이라는 그 얘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목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관련 인물들 중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경호처장이잖아요. 대통령실 경호처장 네. 이름도 이제 그 멋쟁 해병 카톡방 안에 있는 송모 씨라는 분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목들도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26일에 있을 김여사 관련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요게 요즘 상당히 좀 황당한 해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 디올백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거 매듭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 디올백의 포장을 뜯었는지 네. 포장 자체로 보관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말이 다 엇갈리고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국회 청문회에서 특히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했던 해명 중에는 이게 공식적인 해명이잖아요. 예. 그 해명을 이번에 또 어떻게 바꿀지 이제 그런 대목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이게 청문회가 양일간 진행됩니다. 우선 청문회는 19일이고요. 청문회 이후에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아니면 지지율에 아니면 정당 지지율에 좀 변동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을까요? 대통령 평가에서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사안들 만 가지고 청문회가 이루어지거나 공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박용식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불거진 새로운 이슈들, 사안들이 지금 너무 많은 사안들이고 맞아요. 그것이 이제 대중에게, 국민들에게 폭넓게 아직 확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청문회 때 집중적인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이 추가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네.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이제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정치적 공세 측면에 포커스를 둬서 가져감으로써 그것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고 네. 야당으로서는 효과를 높인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어떤 그 공세가 아니라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전략들을 얼마나 이제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부정적인 효과 대통령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의 폭 예, 강도 그것이 네.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하나 못 잡은 네. 게 있는데 어쨌든 많은 참고인들과 증인들이 이미 채택됐고 네. 실제 국회에 나오라고 이미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실제 나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실제 누가 나올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고요. 그 핵심 증인에 따라서 어쨌든 답변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죠. 질의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지금 이 녹취록 관련해서는 권성동 의원이 대표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 민주당이 사실상 이 제보 공작을 한 것이다 예. 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예. 요 논점도 함께 19일에 아마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이니까요. 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서 문자 논란도 있고요. 뭐 어제 또 폭로도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처음에 논쟁이 됐던 게 문자 논란입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요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나? 어느 후보한테 나쁜 영향을 미쳤냐? 이런 질문을 저희가 또 해봤습니다. 예. 아주 놀라운 질문 해봤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고 하는 이 텔레그램이 어떤 네. 후보에게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대목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후보에게 가장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네. 38.4%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원희룡 후보, 이제 친윤이라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점지한 후보라고 아마도 다들 믿고 계시는 그렇죠. 원희룡 후보가 27%. 네. 원희룡 후보에게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왜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얘기가 네. 있고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27.1%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후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고, 그다음은 나경원 2.9, 윤상현 1.6, 잘 모름 13%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네. 저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딱 보고 나서 전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희룡 후보 쪽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약간의 배심자 프레임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대목이 좀 해석이 달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윤희용 센터장님. 그런데 이제 조사에서는 예. 뭐 이거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이 그렇죠. 우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안을.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을 보게 되면 어쨌든 그 문제 제기를 문제 제기가 나온 상황이고 당사자인 것이잖아요. 한동훈 네. 후보가.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살펴봤을 때는 원희룡 후보가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답이 35.6%. 이게 더 크네요.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29.9%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문자 논란은 한동훈 후보가 당사자긴 하지만 한동훈 그렇죠. 후보보다는 이 문제를 제기한 원희룡 후보에게 더 타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응답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높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매우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타격이 있겠다라고 네. 이제 응답하는 야권 성향층이라든가 뭐 무당층, 중도층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 사안을 매우 잘 알고 있는 또 전당대회에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거 문제를 왜 제기했지? 네. 그래서 혼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쪽에서 비판 기류가 높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사안은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등 이 사안을 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 이제 또 김 여사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훨씬 더 많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네. 어느 쪽을 치려고 할 때 그 회초리가 굉장히 깨끗해서 쳤을 때 효과가 커지는 것인데 예. 그것이 도구에 대해서 이제 공격 도구에 대한 호응도가 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상당히 이것은 의미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원희룡 후보자가 더 영향을 미쳤다는 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조사가 그 문자 논란이 네. 있기 전과 있기 후에 이제 여론의 향방을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을 봤을 때요 네? 오히려 원희룡 후보에서는 이제 정체가 되고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네. 하는 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역풍이 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야심차게 공세를 했는데 이 문자 공세를 실패한 거네. 먹히지를 않은 것이죠. 이렇게 일단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좋은 해초리로 때리면 해초리가 좋아야 되는데. 그쵸. 자기들도 안 좋으면서 왜 그거 하냐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응답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새로운 논란이 또 있어요. 방영실 에디터. 예, 예. 지금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한테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 예. 요청했다는 거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파문이 좀 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 한동훈 후보의 일단 주장이니까요. 네. 이미 저희가 뉴스픽 시간에 영상도 보여드렸고 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이 됐겠습니다만 일단 이 나경원 후보의 이른바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빠루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렇죠. 패스트트랙 신속 안건 처리를 놓고 20대 국회 막바지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강하게 대립했던 그 시기에 불거진 논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20명 넘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제 기소돼서 재판에 넘어갔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5명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실제 이 재판은 진행 중인 사안이고, 이 재밌는 게 20대 국회에 이게 넘어갔는데 21대 국회 때까지 결론도 못 냈고요. 지금 22대 국회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겁니다. 네. 요 사실관계는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파문이 일 수 있을 것 같느냐. 그러니까 재판 측면에서 보자면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공소취소는 검찰 측에서 거의 하는 경우가 드물자 아예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잘못했을 때, 공소를 너무 잘못했을 때 취소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재판 자체가 이제 종결이 되는 거니까.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 예. 검사가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지금 한동훈 후보의 주장에 따르자면 나경원 후보가 자신에게 와서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공소 취소를 네. 해달라 부탁을 했다고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생방송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제대로 그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저 대답도 뭐랄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는데 뭐 자기 유무죄보다는 뭐 사건 전체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본인 사건인데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사건인 것도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무죄를 가리는 것도 맞고요. 네. 그러니까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 이렇게 만약에 총기 난사급으로 다 폭로를 해버리면 우리 당 다 진짜 큰일 난다. 당대표 되기 위험한 인물이라고 중간 정리했습니다만 저는 이건 이제 정치적 파문과 법적인 파문으로 나눠보고 싶은데 네. 정치적 파문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인간관계나 이 대인관계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어떤 개인적인 사담이나 이런 걸 나누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네. 대표의 신뢰도에 좀 영향이 갈 것이라는 첫 번째 측면을 짚고 싶고 법적으로는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패스트트랙 재판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네. 사건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재판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네. 이 내용은 뭐 한동훈 후보 쪽이든 나경원 후보 쪽이든 법 사실이라면 이게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매우 안 좋습니다. 예. 김영란법, 부정청탁법 위반이 될 여지가 매우 높아 보이고요. 전당대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3일입니다. 네. 뭔가 마지막 변수 같은 게 혹시나 일단 있을까요? 지금 뭐 얘기할 수 아까 이제 문자 예, 예, 예. 논란이 있었는데 역풍이 예. 불었다는 결과를 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 이슈가 있는데 네. 사실은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단일화인데 예.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단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예. 의미가 없는 그 예. 얘기가 의미가 없는 예. 거예요. 그런 그다음에 이제 이 패스트트랙 지금 방금 이제 공소 취소 요청과 관련한 네. 이 이슈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동훈 후보가 제기를 한 거잖아요. 자기들 진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이제 있어요. 네. 그 이전에 문자 논란은 자기가 제기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기가 이제 피해를 받지 않았는데, 근데 이것은 자기가 제기를 한 거니까, 폭탄을 던진 것이니까. 이름은 다 주고. 그러면은, 예, 예 그, 여권 성향이 이제 강한, 여당 성향, 여당을 너무 사랑하는, 이제,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층 같은 경우는 아하. 반발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23일이잖아요, 전당대회가. 예. 요 이제 기간이, 이제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이제 약간, 예, 요런 상황이니까, 왔어요. 이것이 딱지, 충분하게 예. 결과를 뒤바꿀 정도로 가겠느냐, 이것은 약간 이제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또 하나의 이제 변수는, 이제 그 당원들의 투표 적극성이에요. 이제 요것이 요즘에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들을 이제 뭐 ARS 이런 방식으로 하긴 하는데 네. 이것이 이제 참여하는 것이 정말 애정이 강한 사람, 충성도 강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기류에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한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투표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만약에 현 정부 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분들만 참여하게 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보는 시각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것이 직접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이제 투표를 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정 수준은 넘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실은 어떤 특별하게 결과를 뒤바꿀 어떤 흐름을 뒤바꿀 정도의 변수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지금 현재 네, 그렇게 보는 예.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이제 전당대회이고 당대표를 뽑는 선거이니까 이거 그냥 쉽게만 단순하게 네. 보면 당대표 다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를 발판으로 해서 대권까지 갈 거라고 이미 공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나중에 대선 후보 토론회에 가면 또 대통령 다음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외피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거나 스피치 스타일만 보더라도 이분이 진짜 어떤 운동 경기에 비유하자면 탁구이거나 스쿼시 같은 존재 같아요. 네. 뭐를
얘기를 하면 맞받아치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어떤 반감이나 이런 거부감이 들게끔 반발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선 후보는 상대 정당의 후보와 겨루는 거지만 이 전당대회는 사실 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상대 후보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동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의 폭로라는 것이 과연 당대표 다음에 한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너무 세게 싸운 전당대회는 나중에 가가지고는 다 좀 분란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러니까요. 뭐 이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예, 이제 이런 갈등을 이제 봉합하는 것도 결국 당대표가 될 사람의 책임으로 그렇죠. 돌아올 수 있다. 예,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요.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후보 누구를 지지하느냐 요 질문을 좀 해봤는데 박영식 에디터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이재명 후보 43.4%의 네.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고요. 김두관 후보가 24.5%의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김지수 후보가 2.4%. 아직 근데 주목할 부분은 지지 후보가 없음의 이 대목이 좀 이 여론조사 응답층에서는 많아 보입니다. 25.3%의 여론조사 응답층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따가 이제 우리 윤희용 센터장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만 당연히 자신을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뭐 진보 쪽에 이제 속해 있다고 분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왔다. 네. 네. 짚어주시죠. 이게 40%. 43%지만 사실은 지지 성향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민주당 전당대회도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이제 70% 그렇습니다. 네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당심이라고 하는 그 당의 지지층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강한 이제 입장들 가지신 분들이 이제 의견들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건 전당대회 관련한 것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84%니까 야. 지금 전체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이니까 네. 뭐 어대명 표현하긴 하는데 그 흐름 이제 바뀔 가능성은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박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지 후보가 없다가 25.3%니까 예. 상당 부분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국민의힘 지지층들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그렇겠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정당의 반대 정당을 지지하는 층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이제 의견이 나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당에 나온 후보들 중에서 주류가 아닌 후보로 가는 부분 절반은 그러고 가고요. 역선택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절반은 관심이 없다. 네. 모른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 이제 규모가 상당히 되잖아요. 그중에 네. 지금 40% 이상이 뭐 지지 후보가 없다. 나는 그래서 응답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김두관 후보는 수치상 전체 결과에서는 24.5%니까 네. 사실은 뭐 그래도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당 지지 성향층이라든가 보수 성향층, 중도층, 그다음에 TK와 PK, 이제 영남 거주자들 중에서 일정 부분 나오는 상황이어서 전체 결과로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두 자릿수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지금 전당대회에서 어떤 굉장한 돌풍을 일으킨다,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기는 지금 현재로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이정희 님이 이렇게 댓글 주셨죠. 김두관 후보가 왜 저리 높아? 설명 주셨죠. 높은데 그 높은 게 다른 그러니까 국민의힘 네. 지지층이나 영남층에서 네. 민주당이 아닌 층에서 막 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예. 이렇게 실제로 그럴 수 지표가 나오고 네.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압도적으로 네. 이렇게까지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당대표가 전당대회 이전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 만약에 돌려봤다고 한다면 제 기억에는 아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네. 그 총재 시절에 그런 분들이나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을 텐데 이제 그 이후에 거의 처음 있는 케이스여가지고요. 그렇게 보이죠? 그 저는 뭐 주변에 이제 민주당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뭐 인터뷰하거나 취재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제가 오피니언 얼라이브 박영식 센터장이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영식 미터를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누구에게 유리한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만 오랜 기간 민주당에 몸담았던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민주진보 정당인데 네. 좀 다양성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어? 물론
자신의 주변에선 전부 다 전폭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김두관 후보한테 동정표라도 줘서 이 쏠림 현상을 좀 미연에 결과적으로라도 좀 방지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표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민주당 지지층은 약 한 자릿수 정도로 김두관 후보가 지지도를 보이잖아요. 저는 막상 결과를 까보면 좀 더 그래도 못해도 한 두 자릿수 정도의 지지도는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좀 지지하는 정당 있느냐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번 주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38.1%, 네. 국민의힘은 37.7%, 조국혁신당은 8.8, 개혁신당 3.9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또 1당과 2당의 정당 지지율이 이제 본 조사 기준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당이 모두 전당대회 모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정치에 또 관심 있는 층들이 또 반응을 잘하는 조사 방식을 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당 모두 정당 지지율이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박영식 에디터 눈여겨볼 만한 정당 지지율 관련해서 있습니까? 네. 저는 뭐 이제 지난주에 네. 그 김봉신 저기 부대표님도 네. 잠깐 짚어주신 부분이긴 한데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의 지지도 흐름을 보면 지금 양당 지지도의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잘 참고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7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쭉 자연스럽게 빠져와 있고요. 계속 빠졌어요. 또 개혁신당도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1%포인트가 가까이가 좀 빠졌습니다. 빠져있죠? 이제 이런 대목들을 양당이 흡수해서 이제 이런 변동치를 가져왔다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뭐 물론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한다고 합니다. 네.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합니다.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조국 대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도 측면에서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이 양당 정치 구조화에서는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 관심도를. 그래서 이 정당 지도 추이도 그 대목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이다. 우리 애청자들의 여론을 알아보는 쇼미더 사심 코너 짧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애청자분들, 자 박영식 에디터 어떤 예. 판단 내렸습니까? 예,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높은 결과는 윤석열 한동훈이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34% 높습니다. 역시. 이게 이제 2,200분께서 응답을 주신 네. 거기 때문에 그 대목을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이 탈당할 거다. 이거는 이제 관계 회복과는 정반대되는 이제 그런 전망입니다. 28%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두 가지가 같은데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렇죠. 한동훈의 3일 천하. 네. 3개월, 3일. 예.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가 이제 세 번째로 꼽히고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또 통과될 것이다. 이제 전망까지 해주신 분이 계셨고요. 네. 예, 그 댓글들을 좀 만나보면 네, 몇 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이제 앞서서 있었던 답변과 답변이 왜 나왔는지를 볼 수 있는 네. 댓글인데요. 서로가 약점 잡혀서 서로 돕고 살고자 할 것이라는 댓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마 네. 이분은 윤석열, 한동훈 두 관계회복에. 사람의 예, 관계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예. 같고요. 다음 댓글은 국민의힘이 공중분해가 될 것이다. 이건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탈당 두고 국민의힘이 거고. 쪼개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고 다른 분께서는 뭔 상관임? 아, 왜 이러시오? 달라질 게 없음. 국민의힘은 바뀌지 않는다. 아. 이제 이 말씀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 댓글은 원래 악연이라는 게 질기다. 윤석열 하트 한동훈 이렇게 귀엽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만 네. 사실 악연은 또 아니지 않나요? 자, 이게 뭐 우리 애청자분들이 정말 정치의 식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의 네 개가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고 글쎄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오늘 쇼미더 사심까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박영식 에디터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이슈 삼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매주 목요일 턱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상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든든합니다. 두 분 오시면 법조인 두 분 너무 변호사 일도 잘하시잖아요. 네. 아, 잘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네. 존경합니다. 네. 나이가 저희가 비슷해서 네. 사회 환경이 또 비슷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동갑 아닙니까 우리 다? 그렇죠. 아 그런가요? 동갑일 네. 겁니다 아마. 네. 네. 동갑 내기. 네. 아, 예. 학번이 같습니다. 네. 학번은 같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살아온 환경도 비슷하고 네. 또 회사도 비슷하고 네. 일도 비슷하고 그래서 항상 편합니다. 네. 자 편한데 자 질문 공식적인 질문은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이번 주 또 한 주 동안 이슈. 정치 이슈. 네. 어떤 게 좀 눈에 띄었습니까? 아, 저는 저희가 목요일에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금요일날 7월 12일에 네. 뉴스토마토 단독으로 네. 그 김건희 여사의 아. 추가 뇌물 의혹 보도를 분석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 밖에서 기다리면서 신라 면세점 가방을 들고 있었다. 네. 그런데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해 보니 네. 그 신라 면세점,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반론을 되겠던 게 네. 그거는 면세점 가방이 아니라 네. 부산 신라 면세점 에코백 사은품이다. 예. 그리고 그 안에는 보고할 만한 서류가 있었던 것이다. 선물이 아니다. 추가 뇌물 없다. 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뉴스토마토에서는 부산 신라 면세점 없다. 네. 라고 보도를 해가지고 옛날 신라 90년 네. 초반이에요? 1989년 아, 그리고 89년. 90, 네, 89년부터 90년 1년간 예, 예. 1년간 부산에 신라 면세점이 있었고 그렇게 30몇 년 전에 받은 것 치고는 상태가 너무 깨끗한 거 아니냐. 고개 눈에 띄었다. 네, 네. 그래서 추가 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자꾸 의혹 보도를 하면은 네. 그때 당시 조모 행정관이 입었던 뭐 스카프와 자켓 네. 이런 걸 추가로 제출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궁색합니다. 네. 뭐 조금 해명을 하는데 그 해명이 네. 그렇게 쉽게 납득이 좀 안 되는 상황으로 부산 신라 면세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해보고 네. 그거를 그렇게 막 90년대 초반이면 그게 뭡니까? 저희 고등학교인데 그죠? 누가 믿습니까? 자 어떻게 눈에 띄던 이슈 있을까요? 그 뉴스에서 이제 이건 좀 나오긴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전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하는데 의자 집어던지 네. 그런 난투극이 네. 벌어졌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네, 뭐 난투극이 벌어진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80년대 뭐 용팔이 이런 거 뭐 기억나시나요? 그래, 예, 뭐 정치 깡패들 네, 깡패들 이런 데서 사실은 네. 벌어졌던 일들인데 이게 지금 재현되고 있다. 아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지금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정치적이 그 정치 집회에서 폭력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 퇴행을 보이는 것이기도 예. 하지만 이게 이제 극렬 지지자들, 네. 극렬 지지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옛날처럼 이제 진짜 무슨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 저기 나오네요. 네, 예. 그런 예, 그런 사람들을 아유, 무서워요. 하는 건 아닐 테니까. 네. 근데 언론의 프레임을 잘 보면요, 보도를 보면 극렬 지지자는 항상 민주당만 지지를 지적을 해요. 개딸, 뭐 개전에 예. 뭐 강성 지지층, 예, 예 강성 지지층은 항상 민주당만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강성 지지층이 폭력까지 휘두를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뭉쳐서 다니는 것들이 사실 여당이 더 심하거든요. 제가 그 생각 계속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을 하거나 언론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국은 저런 폭력 사태까지 지금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언론에서 다루질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언론의 프레임이 좀 무섭구나. 아하.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좀 과연 중립적인가 좀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항상 뭐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딸 강성 민주당 지지층 뭐 저쪽 얘기했던데 알고 보면
이게 지금 격투기 같은 네. 게 전당대회 나타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야든 다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민주당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저 폭력 사태는 민주당에서 있었으면은 네. 거의 뭐 대서특기 연일 보도 그래서 그렇겠죠 아마도 과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지 네. 지금 저런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 네. 무엇인지 야 이것이 과연 여당의 전당대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명품 가방 사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명품 가방 그 행정관이 있으면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한테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깜빡잊고 못 돌려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 지금 너무 바로 돌려주면 기분 나빠할 거니까 천천히 좀 돌려주라고 했다 뭐 등등의 또 해명들이 지금 계속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일단 저기 계속 그 동아일보에서 네. 저기 이제 기사를 17일자 기사를 썼는데요. 예. 이게 지금 입장이 계속 조금씩 말이 바뀐다.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바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저기 특히 법정에서 네.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 사실 말이 중요한 상황이니까 진술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중요한 문제는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이제 해명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범죄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이것도 이상하죠. 이게 무죄가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네. 이제 전체적으로는 바로 돌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그 김건희 여사께서 기울백 기분 나쁘지 않게 추후 돌려주라. 그 얘기 나왔어요, 지금 보도로. 예, 말까지 예. 나왔는데,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건 뭐 법조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이제 내용이지만 제가 지금 판례를 펴놓고 있는데, 예. 판례문을 불러드릴까요? 일러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2013도 9003 판결 뇌물 공유에 대한 판례인데. 대법원 판결입니다. 네, 네, 대법원 판결입니다. 예. 여기선 어떻게 되냐면 받은 다음에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었다가 예.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돌려줬다. 이러면 뇌물로 봐요. 예, 유죄예요. 유죄예요.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 갖고 있었다라는 내용이고 시기나 이런 걸 보면 은 이슈가 된 다음에 돌려주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라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그 뇌물이라고 대놓고 정치권에서 아직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슈가 이제 중한 범죄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로라면 뭐 뇌물은 인정하는 거 아니야? 법조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네. 알선수재죄. 네. 왜냐하면 받자마자 네. 조금만 갖고 있어도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범죄가 성립. 그렇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기본 판례입니다. 아니 이게 그 사실 그 판례에서는 아마 돌려줬을 거예요. 돌려줬는데도 처벌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부딪혀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신분이 없는 자가 없는 자가 그렇죠? 이렇게 수수했을 경우를 상정하고 규정한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제발 검토해 보시오. 검토를 네. 해봐라. 네. 그리고 이게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했던 말이 네. 디올백을 지금 돌려주면 기분 나쁠 테니까 나중에 돌려주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거 저기 현재 지금 이걸 주신 분이 네. 스토커라고 지금 그렇죠. 고소된 주거침입죄 주거침입해서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네. 네, 하고 있는데 네. 스토커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인 걸 떠나서 네.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예, 스토커에서 구속까지 해가지고 이제 처벌받게 만들겠다는 사람을 주거침입으로 문제를 삼은 사람을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네. 사실 이게 자체도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민주당에서 또 이 얘기 하거든요. 정청래 위원장이었나요? 국고 이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거 횡령을 지시한 거다. 국고 횡령을 지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철기 의원이 분명히 네. 이것을 반환하지 않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을 반환하면 국고횡령죄다.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이다. 난리 났어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했던 말입니다. 여당의 국회의원이 그것도 찐년이라는 국회의원이 이철규 의원. 야 이거는 국고횡령죄에 해당하는 그것을 어떻게 돌려주라는 네. 말이냐라고 했던 것을 단박에 뒤집는데 네. 야 이렇다면은 이거는 더 이상 국민에 대한 어떤 조금의 네. 눈치 보기 이런 게 없다. 완전 안아보이. 누구든 그게 누가 어떤 말을 한 거랑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변명을 이제 와서 하면 네. 혹시
기존에 국회의원이 했던 발언이라든지 그런 거랑 배치되는데 이런 지금 와서의 이런 변명이 과연 믿어줄까? 이상하죠. 믿어줄까? 이상하지 않나? 예. 라고 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다.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겠다. 아니, 건의기는 이거 대통령 기록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문제 없다고 결정을 내렸잖아. 이것도 배치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위원회나 아니면 예. 거의 기관들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뭐가 된 거야? 이거 여선 이렇게 해가 저선 저렇게 얘기하고 예 지금 뭐 법적인 걸 떠나기 여기 따지기 이전에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이제 말도 좀 온 말이 무슨 되잖아 스토커한테 뭘 박절하 박절하지 못해 스토커 민망할까봐 이게 말이 딱 연결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다? 이제 국민들이 일단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이게 사람 국민들 입장에서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시기가 지나고 중간중간에 뭐 말들은 너무 많았어요. 네. 박절돌이 떠오르고 민망하다 대통령 기록물이다 뭐 등등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뭐 말할 때마다 스텝이 명품에 관련 스텝이 다 그렇죠. 보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잘못하면서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더 이상 어떤 네. 말을 한들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무의미하다. 네. 그냥 특가 알선 수재죄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수사를 받는 것이 가장 제일 깔끔할 예, 것 같아요. 가장 네. 이거는 필요한 대책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뭐 중간에 그 변호사도 있잖아요. 네. 변호인도 있다고 채모 변호사도 있다고 하고 하는데 글쎄요 저희는 공부를 잘못 배웠나요? 다 배운 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가는 모습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왜 조언들을 저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일단 그 제 경험상 네. 검찰 쪽에 계셨던 분들이 네. 읽을 수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잘 못해요. 제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수습을 제대로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수습, 이게 문제가 돼서 이게 형사 문제나 이렇게 법적 문제가 되면 수사를 검사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해서 검사가 기소하잖아요. 네.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넘겨 넘어가면 큰 문제 안 되라고 하는 게 배어 있는데 그런 게 그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제가 들어요. 아, 저는 좀 공감이 가는 게 검사는 다들 알다시피 기소 독점, 기소 편입니다. 불기소하는 거는 뭐 사실 아무것도 그렇죠. 아니거든요. 사실 하려면 저도 검사를 군검사를 받지만 네. 가장 쉬운 게 기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못 본 척하면 기소가 네.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증거가 없다고 하면 증거 찾지 않으면 그런 거 봤을 때 아 방어를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법적 방어를. 근데 이 법적 방어라는 게 네. 사실은 저는 굉장히 피해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한편으로 왜냐하면 네, 특가 네. 뇌물죄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언급 자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네요. 덮어주고 싶은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면 네. 답이 없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변명을 하려면 정말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물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그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막 그걸 따지고 들게 만드는 거예요. 따지는 사람만 피곤한 거지 그 사람들은. 특가 알선 수재죄에 대한 변명. 그 얘기 안 하고 유보 행정관이 왜 네. 깜빡했냐 이걸로 지금 가버리는 네. 거니까 참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쪽에서 나오 말이 바뀌면서 나오는 내용들을 네. 보면 이제 그 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 같긴 해요. 반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 반환의 이유, 반환하지 못한 이유를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봐서는 사실 그 처음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고 뭐 이런 문제로 가면은 네.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아 이걸로 안 된다는 거를 바꿨어요, 그래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문제의 심각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네.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이 돼가지고 네. 이거는 깜빡 유머 행정관 때문에 이렇게 기록물로 네. 남아 있습니다. 깜빡 누가 잡쳐서? 네. 색합니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네. 자,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어제 문자 논란이 계속되다가 좀 어제 좀 센 일이 좀 터졌어요. 문자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자 댓글 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당시 원내대표였나요? 그 원내대표가 나경원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패스트랙 관련된 공소취소를 부탁했고 안 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 변호사님. 이 토론회를 봤는데 나경원 의원에게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나경원 의원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물으니까 막 한동훈 후보가 몰상식하다. 막 나경원 후보에게 몰상식하다 이러다가도 말이 안 되니까 나경원 후보님은 당시 저에게 공소취소를 부탁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경원 의원이 그 뒤로도 이제 그거는 뭐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서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까지 글을 올리면서 한동훈의 입이 문제다, 입이 리스크다라고 하는데 이러다 다 죽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다 죽어, 원희룡이 그러고. 그런데 이게 본인이 했던 것에 대해서 그 말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말만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한동훈의 입이 문제다가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공소 취소를 그렇게 부탁했으면 청탁을 하고 청탁 사건에 대해서 거절됐던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해야지. 마치 한동훈의 입이 문제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한동훈 후보 지금 얘기가 뭐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거는 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일단 이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이런 청탁을 금지하고 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요. 이런 이런 딱 있습니다.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청탁 금지하는 부정 청탁 금지법인데 사실은 그런 게 있고요. 부정한 청탁. 그리고 또한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라고 전 장관 입장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신고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제 그쪽의 검사 나경원 의원은 이제 판사 출신이시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다른 그런 뭐 법적인 문제에 대한 뭐 그런 경각심이나 아니면 문제의식이 별로 없으셔서 이런 얘기들을 그냥 넘어가신 것 같다는 느낌이 차차 들고요. 어쨌든 이거는 뭐 법적으로 처벌받고 어쩌고 떠나서 이건 우리나라의 국가의 사법 이거를 시스템을 흔드는 이런 그런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이거를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 부정한 게 아니라 사실 인정을 했어요. 인정하고 한동훈 입이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일이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는 뭐 저기가 같은 편인데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또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걸 그러면 저기 정권을 잡아서 그 저기 정권에서 정권 잡은 쪽에서 이거를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기 편을 위해서 하는 것이 헌정질서에 맞다는 말인가? 그런 말로 들릴 수 그럴밖에 들릴 수 없다는 게 하나 있고요. 제가 여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그 저기 제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게 재판 지연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끔찍하게 얘기를 듣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법원도 허덕일 정도로 법원 시스템이 허덕일 정도로 사실 재판이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는데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 지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보도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패스트트랙은 지지난 5년 됐습니다. 2019년 때 20대 전이죠. 아니었나요? 전이죠. 전에 있었던 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결과가 안 나와서 그때 기소됐던 분들이 여전히 정치 활동을 잘하고 심지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도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재판지인과 재판을 많이 작정하고 지원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게 보이죠. 아무도 문제는 안 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조금만 지연되면 근데 지연될 이유가 있잖아요. 증인이 100명씩 뭐 200명씩 되면 제가 이제 미래 사건을 하고 아직 하고 있는데 미래 사건은 앞으로 몇 명을 더 부를지도 확정이 안 됐어요. 너무 많아 가지고. 스케줄도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근데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계속 비판하고 지금도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고 저도 몰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도 비판하는 언론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 쪽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감을 느끼고 이거를 공소 취소까지 요청할 정도로 물밑 작업이 있었으면 분명히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네요. 여기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랑 연결도 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이 정도면 공소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이것은 아니란 말이 없으니까 맞다는 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지연도 해달라고 요청했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닙니다.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재판 자체에 부당하기 때문에 뭐 재판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추측이 좀 되고요. 문제의식이 전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참 이 부분이 앞으로 일파만파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해보고요. 재판 지연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찰나에 좀 조용히 계셨던 분, 또 대구에 계신 분 이제 또 말씀을 좀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홍준표 시장 얘기인데요. 홍준표 시장은 일단 한동훈 장관한테 좀 방자하다! 예전부터 그래요. 나 이래봐요. 제가 좀 이상민 크리에이터 따라를 좀 하는데 이런 사람한테 법무 행정을 맡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실책이다. 아유, 되게 세게 비판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그런 말입니까? 사람. 이번에는 네. 또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네. 이 정도면은 꽤 뭐 높이 말해준 거예요. 그런 네. 사람 정도면은. 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윤통의 실책이다. 야, 이거 윤통 실책 이런 발언도 좀 센 것 같아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네.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잘못이 없다 계속 이렇게 비호하다가 네. 이거는 이 정도면 저 정말 얼치기 법무부 장관을 시켰던 네.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이런 나경원 의원의 편을 또 들어줍니다. 네. 이거는 당연히 공소취소를 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고방식에서 어떤 것이 앞으로 이제 홍준표 시장은 네.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홍준표 시장이 그냥 이게 법률적보다는 결국 지금 한동훈 후보를 항상 비판하는 반대편에 있는 그런 네.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사실 저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어떤 겁니까? 공소취소를 했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네. 우리가 집권했으니.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이 논리는 지금 여당이 됐으니 여당 의원들에 대한 공소취소를 했어야 된다. 그 논리예요. 그걸 안 했으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나 아니면 저기 한동훈 전 위원장보다 한술 더 뜬고 있는 겁니다. 네. 더 뜨고 있고. 심각한죠. 예, 그래서 한동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이런 청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반응,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까발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으면 문제되지 않았는데 왜 말을 했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문제 삼는 건, 그거를 우리가 집권했는데 봐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 네,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봤다는 게 왜 문제. 왜 가만히 알고 있으면 되지? 왜 자기가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얘기 안 하면 문제 안 될 거고, 그럼 뭐 얘기 안 하기만 하면 하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홍준표 사실 시장이 어떤 때는 좀 입바른 소리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네.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실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번에 좀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다, 분당대회다, 자폭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 논란, 이게 당무 개입 아닙니까? 두 번째 댓글팀 조성, 우리 드루킹 특검 기억날 겁니다. 실형 살았어요, 김경수 전 지사. 그거 관련됐고. 세 번째 지금 말했던 거, 공소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던 거. 이거 다 부정청탁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다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당대표 후보냐, 이거 끝나고 나서 원희룡, 한동훈, 나경원 다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댓글팀 정말 심각한 네.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 댓글팀에서 활동했다고 양문석 의원이 공개했던 내용을 네. 보면은 사실은 방송에서 소개할 수가 없는 내용에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이라든지 김건희 대통령 부인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지칭하는 말이 방송에서는 정말 부적합한 말로만 지칭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한동훈 후보가 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로 피해가고 있어요. 지금 이 댓글 팀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제대로 들어와라. 고소왕 한동훈 왜 그러냐? 네. 고소왕 한동훈. 장해찬 전 최고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신은 법무부 팀 안에 있다고 한 적도 없고 네. 자신은 뭐 돈 관련해서 얘기한 적 없고 오로지 법무팀 밖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고소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고소를 못하고 있어요. 아, 왜 나한테는 고소를 안 하냐. 네. 이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한동훈 후보가 과연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네. 다른 뭐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도 특검으로도 갈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뭐 사실은 이제 집권 여당에서 네. 벌어진 일들이어서 특검으로 가는 게 맞을 텐데요. 드루킹 특검이 딱 이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맞을 텐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묻힐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아, 묻힐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언론에서 사실은 쳐줘야 되는데요. 이게 전당대회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안 삼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특검을 이제 민주당이 열심히 해가지고 밀어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지금 뭐 상황이 계속 그런 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물론 그러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 임기를 채우겠다, 나는 버티겠다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는 것이라서, 뭐 탄핵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국민 여론이 끌어오르고 뭐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분위기가 맞춰져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언론 쪽에서 사실은 이게 묻힐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언론 관계된 언론 입법이나 예. 아니면 지금 뭐 저기 방송법 방송법들 방통위 위원장 이런 문제가 사실 또 중요한데 네. 그럼 그쪽에서도 잘하고 그쪽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네. 조국 혁신당에서 어차피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추가한다고 했고 지금 이 한동훈의 입을 막기 위한 여당에 8명의 의원만 있으면 이거는 뭐 거부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예.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가장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정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정말 살벌합니다. 뭐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폭로도 너무나 많은데 예측 좀 해보십시오. 더 폭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과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앞선다고 하는데 네. 한번 예측할 수 있을까요? 추가 폭로에 대해서는 나옵니까? 예, 추가 폭로에 대해서는 나옵니까? 나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라는 신호를 이미 충분히 주지 않습니까? 아, 건드리면 폭내버린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신호를 줬기 때문에 폭로하면 자폭인데 네.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본인도 공소 취소에 대한 그것을 받고 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그 당시에 그냥 눈 감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 네. 이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으로 출발이 되는데 어디까지 본인이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거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당대회 이렇게 그냥 아직 그래도 아직 5일 남았어요. 23일이면 네. 아직까지 뭔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저는 네. 추가 폭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아직까지는 여론조사 이런 거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 뒤집기 위한 폭로나 아니면 뭐 일종의 이런 게 네거티브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좀 근거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이 폭로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진실이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것이 유효하게 갈 것인지 수사나 이런 것들 의혹이나 이걸 해소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의문점이 것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삼합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7월 20일 공개 방송 진행한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6월 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발이 됐던 아쉬움을 담아서 정석껏 준비했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분들 오늘 중으로 개별적으로 당첨 안내 연락 갑니다. 자, 설레는 마음으로 저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까지 좀 신청 계속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아주 한 분, 두 분 계속 뽑아서 예외적으로 또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양문석 민주당 의원, 이 대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배포의 촉. 또 하는 말마다 족족 예언이 되고 있는 김종대, 이 달마대사 김종대 의원. 자, 내일 최강 디펜스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지만, 내일 또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유료 코너 뉴스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되니까요. 자, 멤버십 가입하고 이것도 좀 많이 응원 좀 해주십시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 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종횡무진 코너입니다. 양희삼 목사님, 해몸 스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뭐 지금 저희가 하여튼 김건희 여사 얘기를 가장 많이 하긴 합니다. 종횡무진에서. 네. 요즘 그냥 언론에 김건희 여사 얘기만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하죠, 그냥. 저희의 그... 저희가 이제 김건희 여사 헌정방송. 헌정방송 맞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고 있다. 아, 그 열매입니까, 이게? 달콤한 좋은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예요? 아니, 어쨌든 열매다. 모든 어찌됐건 중심에 지금 계속 이 여사님이 네. 등장하시면서 네. 계셨다. 이게 우리가 네. 계속 했더랬더니 역시. 계속 하니까 열매로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계속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입니다. 이종호 씨. 네. 이 이종호 씨가 또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받고 있고 녹취록이 지금 공개된 상황인데 이 사람이 VIP 김건희 여사 맞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네. 자기가 허풍 떨었다고 하긴 하지만 근데 대통령을 VIP를 하면 V1이 되고 김건희 여사 V2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부위 제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VIP 얘기는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 대통령 영부인을 자꾸 VIP 0, VIP 2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정말 어쨌든 이제 사실에 근접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뭔가가. 아, 사실이에요. 네. 네, 처음에 그 사단장이라 그랬다가 예. 네. 네. 좀 자기가 봐도 이상하니까 예. 말을 한번 바꿨는데 VIP가 사령관이라고 했어요. 사령관, 사단장이 아니라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예. 지금 말을 바꿨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이 용의 꼬리를 밟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렇죠. 용이 처음에 안 보여요. 근데 꼬리나 발자국이 보여요. 아. 그래서 그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제 꼬리가 나오고 꼬리를 네. 계속 따다 보면 몸통이 나오고 그 몸통을 계속 따라가면 이제 머리 얼굴을 그렇죠.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이정호 씨의 VIP 발언은 네. 드디어 꼬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꼬리가. 근데 저 용 꼬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그 숨겨진 베일의 마지막 관문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여름에 이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보이는데 야. 네, 어쨌든 VIP에 대한 최초의 발언이 나왔다는 것을 주목할 만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참 국가적으로 이게 바람직한 일인지는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은 이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할 때부터 실은 하기 전부터 네. 이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어지러워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거다. 실은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절대 막아야 된다 이랬던 사람인데 네. 그 예상했던 일보다도 더한 일들이 일어나고 아하. 있는 이 아 내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 그러면서 정말 이제 절망을 넘어서 좀 우리가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문제되는 거 그래도 저희 종횡무진에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니까요. 자 하나하나 짚어보면 삼부토금 문제가 지금 아주 커질 것 같거든요. 자 윤석열 부부의 중매자가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이다 전 회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해서 이종호 녹취록 등등 삼부토건 주가 급등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도 연루돼 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네. 그거 하면서 삼부토건 주가 엄청 뗐거든요. 네다섯 배 네. 뗐는데 이게 연관성이 있다면 이게 좀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오기 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격인지. 안 나오길 바랍니다. 안 나오길 바랍니다, 저는. 예, 진짜 네. 안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와 관련해서 그,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네. 여사가 우크라이나와 그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요번에 그 자명행을 재개하시면서도 첫 번째는 보스턴 살인 문제로 회암사에 네. 등장하셨고, 그 이튿날인가? 이틀 뭐 한 2-3일 뒤에 네.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맞습니다. 그 그림 전시에 영부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해서 나왔었어요. 네, 본인이 직접 단독으로 그건 나오셔가지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우크라이나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삼부토건의 주가 급등이 아직까지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묘한 연관성을 가지고 작동하는 것은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네. 이제 그 삼부토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뭐 선정이 되고 이런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네. 이거 좀 의심스럽다 했는데 네. 그때 실은 이제 돌이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순방 중에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 오송 참사가 일어났던 날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엄청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뭐 일정을 바꿔서 빨리 극익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우크라이나를 갔어요, 굳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니까 내가 한국에 있다고 국내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변하는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보면 아 뭐가 있구나. 그래서 혹시 이 삼부토건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또 안쪽에서는 그 한 분은 주가를 띄우고 한 분은 주식을 사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누구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심, 추정 이걸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거 그냥 제가 그냥 담백하게 제가 수사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간단합니다. 당시에 주식 누가 많이 샀는지 네. 그 당시에 그 직전에 네. 그래서 얼마나 차익 손익 이익을 받는지 그럼요. 확인 다 가능하거든요. 네. 이게 다 자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만약에 관계자가 대통령실에 있다면 대통령실 사람들 그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매우 심각한 거고요. 이거 우연일치라 보기는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이때 너무 삼부토건 이거는 안 봐도 네. 비디오다 주식이 뛰겠다 해서 나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안 샀죠. 나는 적어도 그런 짓은 못하겠다 그래서 안 샀어요. 네네. 네. 혹시 스님 아 저는 뭐 관심 없는 무력이 없으신데 아, 그런데 스님 무력이 없으신데 제가 이 네.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인연이 좋지 않아요. 그 최상병 사건도 결국 우크라이나 있을 때 발생한 것이고 맞네요. 네,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도 우크라이나 됐고 네, 삼부토건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때문에 네, 문제가 됐고 심지어 최근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바이든이 내 지지율이 급하락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로 바이든 만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바이든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가 맞지 않는데 그 계속 우크라이나 인연이 아니다 아닙니까? 예, 인연이 아니다. 좋지 않은 인연이에요. 예. 그 불교적으로 예, 봤을 예. 때 근데 이 삼부토관 문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 그래서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게 맞닿을 것이다.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던 분들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공익 제보자로 드러난 김규현 변호사도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근데 지금 야권에서는 이거 합쳐가지고 국정농단 특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용민 의원이 그러셨더라고요. 네. 거부권 행사하면 알았어. 받아서 묶어 더블로 가. 아, 예. 해서 예. 그 지금 김건희 관련한 의혹까지 묶어가지고 네. 같이 특검을 다시 발의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이죠. 네. 이렇게 네. 지금 특검을 합쳐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디올백 명품백 의혹인데 이것도 해명이 좀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 행정관이 유모 행정관입니다 대통령실 코바나 콘텐츠 때부터 따라다니는 유모 행정관이 지시를 받았는데 깜빡해가지고 안 돌려줬다 이런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습니까 스님? 그거는 뭐 대통령실에 그 현명한 대응이니까요. 꼬리 자르기 수순으로 들어가. 현명합니까 이게? 아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슈로서 이슈를 덮는 네. 작전을 구상한다고 보면 이미 명품백 사건은 최상병 특검에 의해서 상당 부분 덮여있기 때문에 이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마 꼬리 자르기로 간 것 같은데요. 저 꼬리 자르기 문제로 본다면 네. 예, 이번 그 최상병 특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일이 하나.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추리소설의 원칙 한번 예. 얘기했잖아요. 예. 사건 관계자가 모이면 제3의 인물이 나타난다. 네네. 그 제3의 인물을 나타나면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네. 이 이정원 녹취록에서 새로운 인물이 또 하나 누구죠? 등장하는데 경호처장입니다. 아, 김용현 처장. 김용현 경호처장이 예. 이 해병대 사건 이렇게 만든 것에 김용현 처장이 있다는 경호처 쪽에 송모 씨와 김용현이라는 경호처장이 등장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만나는 지점이 드디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네. 왜 경호처장이 중요하냐면 이 경호처장이 대통령 심기 경호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틀막 경호가 이분이 그렇네요. 했던 건데 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 인척들의 관리는 원래 경호실에서 합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차지철 이 무한의 권력이라는 것을 쓴 것이 유경수 여사 유고 이후에 부재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이제 퍼스트레이드 역할을 했는데 명예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목사와의 사건으로 이제 중정에서 조사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어려움을 경호처장과 상의해서 경호처장이 이걸 다 해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이야기 속에서 경호처장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냄새가 납니다. 경호처장이 영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심기경호를 아주 잘하시는 분 입장에서 저거 개입됐을 가능성이 요거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뭐 우리 스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첨언을 하면 02800-7070 네네네. 요게 이제 KT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대통령 경호실로 나왔어요. 네. 대통령실 경호처 정확하게 거기서 지금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게 사실은 그것도 웃긴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과거에 차지철 생각하면 경호처는 일단 부정했습니다만 네. 경호처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이 사건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예상합니다. 퍼즐이 좀 맞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지금 디올백 관련해서는 다들 이제 이 뉴스가 나오니까 지금 잊어버리셨는데 네. 디올백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기록물. 기록물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왜 또 말이 바뀌냐고요. 포장 안 뜯었대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요. 근데 포장 뜯을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그 디올백인가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문자 네. 메시지가 있어요. 최재형 아니 얼마나 하고. 많이 받으면 그 포장도 안 뜯었겠냐고요. 아,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님 그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말이 자꾸 바뀌는 사람들의 특징 범죄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이랬다 저랬다 말을 계속 바꾼다고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범죄자들의 특징을 향해 가고 있다. 지금. 네. 네. 판결문에도 이렇게 씁니다. 판사가. 진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에 네. 그렇게 씁니다. 실제로 판사가. 자 그런 것들을 두 분이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뭐 디올백 포함해서 이 특검법 또 청문회까지 뭐 지켜보기로 하고 국민의힘 당권에서 얘기 좀 해보면 이것도 지금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문자 익십 사건으로 시작돼서 댓글팀 뭐 여론조성팀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제는 급기야 공소 취소해달라 청탁도 있었다라고 지금 또 폭로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처음에는 분당대회라고 했는데 자폭대회라고 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스님? 그 뭐든지 도를 넘으면은 이제 막간 빠지게 되게 네. 있는데 네. 서로 지금 서로 찌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저게 이제 누가 우리 편인지 알 수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합종 연행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 그 오히려 결선 투표를 저지하기 위해서 난장판 작전으로 가기 시작한 거 아닌가 예.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 나경원 의원의 그 공소를 취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걸 네.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회복될 수 없는 서로 관계로 간 거는 앞으로 그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둘 다 범법을 했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자인을 한 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야당이 물어보니까 한동훈 입이 문제라면서 그 밑에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윤통이 한동훈 잘못 뽑았다 임명 잘못했다 입이 문제다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또 보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인정을 하긴 했네요. 인정했습니다. 그런 예.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사상 또 이런 그 여당 역사상 이렇게까지 난잡하다고 해야 될까 수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이런 역사가 있었나.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보수당 이게 소위 보수인지 저는 수군지도 모르겠지만 네. 이 그 당의 결국 본질이 드러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다시 한번 좀 눈을 부릅뜨고 보시고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밖에 요즘 안 듭니다. 이 경선을 통해서 사실은 뭐 미래로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좀 많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보수정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 때 친이 친박 싸움이 있었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대판 싸웠습니다. 네. 당대표 네.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서로 폭로를 했는데 그게 다 맞는 거였잖아요. 몇 년 지나서 다 진짜였어요. 그러니까요.
야, 최태민 그 뭐 아니냐 이러고 여기는 다스 얘기했었고 박근혜 캠퍼스에서는 결국 나중에 되니까 그걸로 결국 둘 다 구속이 돼버립니다. 결국은 두 사람 다. 지금 전당대회 보면 이렇게 될 전체를 밟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 지금 위험한 전법인데 저거를 이제 아 저게 그 족보 없이 막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게 우물의 독타기 전법이라고. 다른데. 예, 우물의 독을 타면은 먹는 놈은 죽는데 결국 자기도 안 먹으면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예. 안 되기 때문에 자기도 먹기 때문에 자기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물의 독을 푸는 데 현상까지 온 거는 저게 봉합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저물을 먹은 사람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결과가 그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날지는 뭐 모르겠지만 결국 저기에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이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무슨 이 뭐 수사가 진행되거나 이걸로 무슨 뭐 누군가가 크게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수사를 받거나 뭐 이렇게 타격을 입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정권의 특징상 또 여당이기 때문에 뭉개기 작전으로 그냥 가지 않을까. 이게 뭐 정권 말기 혹은 완전한 레임덕이 오거나 탄핵이 뭐 되거나 탄핵 뭐 이슈가 있어서 그러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땐 이것도 그냥 유야무야 뭐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단계에서 지나가고 뭐 마찬가지로 친이 친박 싸움도 몇십 년이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일어났고 근데 아직 기억나는 게 당시에 이재호 그리고 강재섭이죠. 그 싸움을 세게 해서 강재섭 당시 의원이 대표가 됩니다. 나중에 또 김무성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당대표가 되면 그 당대표가 제대로 끌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서청원 김무성 싸움 기억이 나거든요. 새누리당 때 결국 서청원 대표가 수석 최고였었는데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 어떤 원한 같은 게 전당대회 하면서 그런 것들이 끝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까지 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이거는 민주당도 전당대회 세게 붙었을 때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은 뭐 어떤 효과가 없었지만 나중에는 뭔가 원한으로 이게 또 불교로 보면 인연 같은 거 악연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뭐 악연은 아니고 인간 세상이 원래 그런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뭐 전당대회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좀 국제적인 얘기도 한번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에 공화당 공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요.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아이. 끝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영화로 치면 주인공이 교체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이든이 주인공이어서 피격 사건 이제는 바이든이 그럼 완주할 것이냐 사퇴할 것이냐가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주요 이슈였는데 지금은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이 주인공이 교체돼 버렸기 때문에 바이든이 될 가능성 거의 희박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후보가 지금 대통령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 우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방위비 분담 얘기도 있을 거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예상했는지 뭐 예상이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이든하고 가깝습니다. 뭐 그렇게 알려져 노래도 부르고 거기서 뭐 글쎄 이제 바이든하고 가깝다기보다는 미국하고 가까운 거겠죠. 그렇죠. 미국하고 가깝죠. 뭐 그러니까 바이든이 됐든 뭐 누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방위비 협상 이제 협상이 아니죠. 방위비 이 분담금 얘기가 나오는 건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 과연 우리 대통령은 큰 형님이 원하시면냐. 아, 또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러지 않을까 저는.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재건해온 거 뭐 도와준다 해놨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것도 그 우리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젤렌스키가 그 만났는데 얼굴도 악수도 안 하고 지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대통령은 낙동강 오리악을 전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모든 상황에서. 이거 뭐 기대 난망입니다. 외교 실력이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느냐, 뭐 이런 말하기 전에 이 트럼프 시대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뭐 매우 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윤석열 정부 외교 실력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이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가 이슈를 선점한 이 시점을 바라보면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미국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시끄러울 때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만나고 있었어요. 엄마야. 바이든을 보고 있었다고요? 네. 네. 그 나토 가가지고 바이든 만나가지고 해서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갔다 온 얘기는 지금 어디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의 등장과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그때 바이든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출발선상에서 예선 탈락한 거예요. 아, 네. 네? 두 번째, 트럼프는 어떻게 네. 아시아를 그 예,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대만 보고 아, 보험회사에 돈 내라. 대만 야, 해라. 대만도 돈 낼 게 있습니다. 네, 돈 내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정이 달라요. 네. 우리나라는 돈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 지금 그 주한미군을 빼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평양에 가겠다고 자기가 여러 차례 공언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과의 여러 가지 구상을 해왔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네. 근데 불행하게도 11월쯤 되면 트럼프가 다시 올 거라는 게 많은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트럼프와 관련된 사건들이 그 연줄이 파이프라인이 네. 그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모든 정책을 급 전환해야 되는. 아, 그래서 다 전문가들이 좀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네.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 바이든한 줄을 딱 서가지고 이게 모두 선언 다 해놓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저럽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을 거의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들어줘야 돼.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예. 외교라는 게 밀당이잖아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양반은. 아, 네. 참. 뭐 대통령 이후 된 이후로 뭘 받은 게 있습니까? 주기만 했지. 네. 예. 퍼주는 아, 대한민국. 한번 좀 그런 생각해 봤는데요. 트럼프의 등장과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시기가 겹칩니다. 예전 트럼프 네,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네. 대통령 때 집권해서 트럼프가 집권하고 이제 탄핵되거든요. 네. 네. 그 탄핵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 측이 대한민국 정부의 그 정책을 어떻게 보느냐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때 앙샹 뭐 레짐 체인지인가 네. 뭐 해가지고 북한을 참수작전을 하겠다고 하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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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하고의 반발을 일으켜서 그 미국과의 갈등을 트럼프 등장에 빚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선제 타격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강경한 대북 정책 고수하다가 이제 트럼프의 등장으로 장벽에 부딪히게 될 텐데 그 트럼프의 재등장이 2017년도로의 계기. 오 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 뭐 정권 관련된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네.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민주당하고 민주당, 미국 민주당, 네. 한국 민주당 이름은 같지만. 집권을 보면 항상 네. 반대가 항상 됩니다. 그랬죠. 네. 대부분 보수 정당이 공화당이 맞아요. 그런데 네. 우리 보수 정당이 집권할 때는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하고 있고 네. 우리 좀 진보 정부가 들었을 때는 미국은 공화당이 지금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도 네. 박근혜 정부 끝날 무렵에 트럼프가 네. 돌아섰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거든요. 우리도 네. 야 너네도 어? 그 똥맛점 맞아봐라 맛좀 봐라 이제 그랬던 네. 기억이 납니다. 저도 진짜 네. 그 트럼프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않았죠. 네. 네. 자, 뭐 트럼프 시대에 우리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또 어떻게 또 외교 실력을 또 발휘할지, 트럼프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안 된다. 그래도 한번 미친 우리나라 아닙니까? 아유, 우리나라라도 지금 제가 볼 땐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가고 아유,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네. 아니 어쨌든 기도해야죠, 기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네, 트럼프는 하여간 지금까지 모든 정책을 다 뒤집을 겁니다. 다 바꾸겠죠. 네, 네. 어저께인가요? 부통령 지명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모든 예상을 깨고, 네. 네. 백인 흑수죠. 애들 네. 친구, 네. 자기 아이 친구. 예, 네. 네. 아들이 추천한 친구. 그 사람 추천하는 거 보고 트럼프는 자기가 꿈꾸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구나. 네. 네. 그 윤석열 정부 앞으로 그 굉장히 긴장해야 될 거예요. 대북 문제도 트럼프는 네.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그리고 네. 트럼프와 김정은의 담판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네. 흥미진진한 네. 대반전이 기다리고 그 있습니다. 네. 김정은이 한번 당했기 때문에 네. 바로 뭐 이렇게 극적인 일이 벌어지진 않겠죠. 김정은도 뭐 워낙 외교를 잘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뭐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러나 아마 극적인 뭔가가 성사될 수 있을 수 있겠다. 있다. 그 중에 네.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오늘 종횡무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해문수님, 양희삼 목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이제 마치는데요.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이 되고요.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되니까요. 또 가입 방법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UriAI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UriAI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UriAI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